오늘 제철 먹거리를 찾아서 떠난 곳은 충청남도 서천군. 그중에서도요, 아담하지만 1년 내내 갓 잡아 올린 수산물이 넘치는 곳 홍원항이에요. 홍원항. 아낌없이 내주는 서해를 앞마당으로 둔 턱에 매일 인산이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우리 미남 PD. 딱 PD.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세종시야. 강주. 전라남도 강주. 아, 철이니까요. 모든 수산물이 철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신선해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겠다. 오, 힘 좋아. 오, 오. 근데요, 수산물이 지천인 이곳에서 지금 딱 제일 귀한 대접받는 게 있잖아요. 어머, 얘들, 얘다. 얘, 넌 이름이 뭐니? 지금 들어온 건 뭐예요? 전어예요, 전어. 전어요? 네, 지금 문제 작업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오, 그래, 전어가 제철이구나.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만큼 고소함이 일품이래잖아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뛰어난 전어는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래요. 그 말도 했지 뭐. 이 때문에요, 서천 앞바다는 늘 출항과 입항을 준비하는 전어 배가 아주 풍주해요. 와, 만선, 만선. 누가 제철 아니랄까 봐 들어오는 배마다 전어를 가득 실었네 그냥. 와, 갓 잡아 올려서 신선함이 살아있다, 살아있어. 가을전어, 가을전어. 지금 많이 나올 때예요. 던지기만 하면 나와요. 7월 말부터 해갖고 10월 달까지. 전어는요, 이맘때쯤 되면 몸 길이가 20cm 전후로 자라는데 15cm 이하는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바로 놔준대요. 와, 살이 제대로 올랐다. 와. 집에서 가을전어, 가을전어 하세요? 계속 뭐 접으시는데 뭐 접으시는 거예요? 키로수. 키로수. 한 2톤 정도 되겠어요, 2톤. 2톤이요? 매달 맥주가 나왔는가? 강주도 매달 맥주 매달 되기요. 아, 이거 똑같아. 어를 약자요, 이거. 거기 족보도 있잖아. 송아지도 족보가 있다, 이게 똑같아. 그럼, 이때 아니면 안 나와. 1년 중에 지금 딱 석 달 동안만 잡을 수 있는 귀한 몸인데요. 게다가 초여름 산란을 맞춰갖고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지방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소하지. 응, 다들! 빨리 참 빼와야지. 아니, 때 아닌 호통 세례. 뭔 일이디야? 저도 기다리잖아요, 저도. 전화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전어를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양이 어떻게나 많은지 한 대로는 어림도없대요. 엄청 급하게 가시네요. 이렇게 빠르게 가야 돼요? 뭐 지금 대답할 겨를이 없으신데요? 아무래도 앞차가 빨리 빠져줘야지 다음 물차가 이어서 맞을 수 있을 거겠죠? 와, 이제는 보는 내가 마음이 더 급하다. 좀 천천히 하면 좋은데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전국 각지에서 싱싱한 전어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전어가 바닷속에서는 더 급하대요. 여기 전어 잡으시는 선생님들 맞으세요? 예예. 맞으세요? 아, 우리 딱히 또 궁금한 거 못 참아. 전어 때 만나러 출동! 어디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뛰는 전어가 있으면요, 그 위를 날아서 잡는 김국태 선장님이십니다. 고기잡이 배치고 3톤 작잖아요. 근데 속도는 빨라요. 와, 빠른 배를 막 쫓아가네. 속력이 빠르니까 꽉 잡아주세요. 꼭 잡아야 돼요? 예예. 속력이 빠르니까 150에서 60km. 오, 진짜 빠르네요. 내가요? 작아서 날렵한가요? 조업선을 따라서 길게 그려지는 파도가 속도를 가늠케 하잖아요. 저 오라고 그래, 피디 우리 쪽 들어오라고 그래, 투망하게. 피디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 브릿지로 위험하니까. 오, 추락하자마자 전어를 발견한 거죠? 네. 발견됐어요, 지금? 예, 투망 한번 해보려고요. 탐지기의 전어떼가 모습을 드러내면 바다 위의 조업선들이 속도 경쟁을 시작해요. 한정된 어장 안에서 수많은 조업선들이 금을 내릴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수십 척의 배들이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는 진풍경이에요. 다른 사람 잡기 전에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빨리 왔네. 왜요? 네? 왜요? 뭐가 빨리 와요? 네, 어디요? 네. 오, 다른 배가 먼저 왔나 봐요. 그래서 자꾸 빨라야 되는군요. 뺏겼나? 차량으로 나오면 그게 안 투망이 안 되더라고.
죄송해요. 그래요. 항상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바다는 일이에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있어요. 믿어요. 아멘. 제발. 멀리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갔고 기다린 끝에. 에이, 준비요, 준비요. 와, 어군 탐지기에 잡힌 선명한 전어대의 모습. 와, 이제 선장의 투망 지시만을 기다려요. 뭔가 많아 보였는데요. 투망, 빨리 빨리. 전어가 빨라서 빨리. 전어를 몰기 위해서 배가 둥그런 원을 그리는 동안에 그물이 바닷속으로 뿌려지고. 그렇게 빨리. 오. 일단 그물 내리는 건 성공. 과연 전어가 잡혔을까? 우리 마음에 좁혔습니다. 아, 배가 빨랐을까요? 전어가 빨랐을. 오! 배가 빨랐습니다. 그나요. 자, 소리에 민감한 전어가 도망가지 못하게요. 망치를 두들겨서 묶어두는 게 전략이래요. 그물에 걸린 전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전에 재빨리 끌어올려야죠. 와, 조업 시작 8시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전어. 갈매기가 찾아왔어요, 딱 보고. 아하, 나오는구나, 이러고. 뭐가 있어, 전어? 전어 있어요. 말 그대로 물반 전어 반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야, 전어 있어. 나야나, 주인공은 나야나 하는 것 같아요. 전어. 작업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반선이 달려왔거든요. 아~ 얼마나 기다렸을 출동 연락일까요? 운반선이 따로 있군요. 얼마나 되나? 100kg? 100kg 보내는 거 아니야? 우와! 아직 양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은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오늘만 날도 아닌데. 양이 어쨌든 몇 시간대 잡히지 않아가지고 답답했을 채찍을 그냥 싹 내려줄 값진 수확임은 분명한 겁니다. 제작진도 8시간 전어를 잡기 위해서 기약 없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수백 번.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 더 많지만은요. 그래도 바다를 원망하진 않아요. 전어 잡힌 걸 보고 나니까 김국대 선장님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세요. 아버지가 고생하시고 버티다 보니까 네. 1년만 도와드리자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다 일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만 도와드리고자 했던 선장님도 어느새 20년째 바다에서 청춘을 걸었고요. 이제는 인생도 다 걸었어요. 오늘은 잡히겠지 하는 희망 하나로 울고 웃었던 세월입니다. 가슴 조이는 나날을 돌이켜보면 땀은요 늘 배신을 안 해요. 이 전어가요 이들이 믿는 바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잡은 전어는요 또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서해 바다가 빚은 고소한 맛을 배달을 할 겁니다. 이쯤 되면은 저도 전어 맛이 궁금하잖아요. 빨리 좀 움직여, 딱 PD. 와, 전어 엄청 많네. 와, 엄청 궁금한데요, 전어? 전어 보시기만 뭐예요. 전어 막 음식 자르시는 진짜 달인이 있어요. 전어 달인요? 그럼 제가 만나러 가야죠. 네. 전어 냄새 맡았어요 지금. 코가 벌렁벌렁. 냄새 뭐 나요? 고소한 냄새. 저거다. 혹시 저거 맞죠? 예. 전어 굽는. 이야, 집 나갔던 딱 PD를 불러드리는 전어 냄새. 이거군요. 어머니가 그러면 전어의 달인? 달인까지야 뭐 그냥 전어 장사하는 거지 뭐 잘 사는 거. 서천에서요 전어를 좀 썰어봤다는 달인이에요. 가을은 전어가 이미 잘 다 흘러갔고 참기름 말려놓은 거 전어 기가 막히다니요? 그래도 가을 전어 더 맛있어요. 전어 대가리에 깨가 서말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우 진짜 맛있겠다. 구이도 이제 했으니 이제 맛있는 살을 먹어봐야 할 거 아니요. 근데요 뼈째 썰지 않고 포를 뜨시네. 홍원항의 전어는요 뼈가 억세서 포를 뜬 다음에 얇게 국수처럼 썰어서 먹는데요. 요거 참 식감 좋겠네요. 탱글해 보이네요. 이 전어를 놈들은 돈잔들에서 돈전어라고 하는데 나는 금전어라고 생각해. 금. 이 전어 장사가 잘 되니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니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것이오. 너무 행복해.
진짜 가을만 되면. 몸은 고되지만은 전어가 아니었다면은 지금처럼 윤택하지 못했을 거라는 어머니. 전어 덕분에 울고 웃은 세월만 어느새 25년째시래요. 할인이시면 뭐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없어요? 무기는 무기랄 거 별거 없고 네. 옛날에 그냥 생선 조림 같은 거 많이 해먹듯이 네. 전어가 흔하다 본 게 그냥 조림. 서천지역 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전어 요리는 바로 전어 조림입니다. 칼집을 낸 전어 위에 채소와 양념장을 확 얹어서 졸이면 끝이에요. 벌써 맛있겠네요. 어린 시절에 밥상 위에 올랐던 추억의 요리. 와, 어느새 전어 한 상이 완성이 됐네요. 얼른 먹어. 예, 퍼드릴까요? 아, 조림이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아, 전어 조림은 처음이라서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표정. 와, 배무침은 보기만 해도 침 나옵니다. 아, 정말 최고예요.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요. 깻잎에다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야. 아유, 자, 먹어볼래? 예, 어머니. 너 이거 먹어봐라, 너. 진짜 맛있을 거다. 아, 진짜 끝나지? 아유, 역시. 전어철이 되면 항상 어머니가 해주시는 전어 무침에 비빔밥을 항상 먹어요. 항상. 그거는 안 빼먹어. 맞죠, 어머니? 맞지. 내가 해줬은 게. 맞아요? 내가 해줬으니까. 맞아.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아들이 하나 싸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아들이 싸주는 쌈 또 얼마나 맛있으실까. 양쪽에서 아들들이 쌈을 싸드네요. 양쌈이네요. 전어. 지금이 따가워. 홍원항은 지금 고소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서천 앞바다를 수놓은 전어가 지금 딱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아유, 제철 음식도 못 먹고 살면 안 되겠네요. 전어 꼭 사러 가겠습니다. 고겁니까 전어입니까? 아, 오래.